이 자리에. 자, 우리 지금 이곳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께서 도착하셨습니다. 여러분, 이젠 그런 대륜령에 쌍욕하는 사람, 그리고 요 어제 아니 보는 것도 여배우하고도 또 이상한 게 있더라고. 후임자로 오겠다는 분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뭐 정부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어떤 여성 정치인이 여성이죠. 예. 네. 이젠 파퓰리즘 정치, 욕설 정치, 쌍욕 정치하는 사람들 다 이제 물러갔으니까 행정 전문가로 성남시를 맡겨주시기 바랍니다. 성남시는 박정호한테 맡기고 경기도는 남경필이한테 맡기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입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사회적인 성남 만들어야 되겠다고 오늘 여러분께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 들었습니다. 6월 13일 기호 2번 성남을 한번 맡겨주십시오. 일 잘하는 성남 기자 후보 되겠습니다. 자, 우리 성남 주민 여러분,